매일 학교와 학원, 집과 독서실을 반복하는 일상. 일탈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탈을 꿈꾸는 것일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규범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각을 하면 안 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켜야 할 규범이 많다는 것. 때때로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일탈을 꿈꿉니다. 일탈,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틀을 진짜 벗어나길 원하는 걸까? 그 모든 사회적 규칙과 규범으로부터 진실로 일탈을 꿈꾸는 것일까?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개학은 여러 번 연기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의 학사 일정 변경은 불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사상 초유의 상황, 기존의 틀이 뒤틀리는 일.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에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불안감을 느낀 이후로는 흐트러진 생활 패턴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 같다.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불안하다. 예정된 학사 일정에 맞춰서 수능 공부 계획을 미리 다 짜놓았는데 모두 다 허사가 되었다 등의 내용이 상당수. 빈틈없이 짜인 일상의 그 모든 틀로부터 일탈을 꿈꿨던 우리. 그러나 정작 그 틀에서 벗어나자 불안감을 느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우리는 입시라는 틀 속에 갇힌 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익숙한 틀이 없다면 꿈을 만들 수 있는 틀도 사라지지 않을까. 어쩌면 일탈은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의 일시적 탈출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가둔 틀에서의 탈출이 아닐까. 꿈의 성취 뒤에 오는 자유로움을 수반한 비교적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일탈이 아닐까. 진정한 일탈을 위해 겪을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시선 방인하였습니다.